고1 특훈 1반 부정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부정방정식을 못 쳤었죠. 이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여러분 부정방정식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체가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블랙랩에 풀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노가다로 다 찾아야 돼요? 그게 부정방정식이거든. 부정방정식의 뜻, 부정이 무슨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무수히 해가 많다. 부정방정식. 오케이? 예를 들면 X 더하기 Y 5야. 해 몇 개? 무수히 많다. 그쵸? 무한개. 그쵸? 이거를 혹시 1, 4, 2, 3, 3, 2, 4, 4, 1 해서 4개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and, xy는 자연수. 그러면 해의 개수를 이 조건에 맞게끔 줄일 수 있어 없어? 있죠. 4개. 그쵸? 1,4, 2,3, 3,2, 4,1. 4개. 그쵸?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요. 절대 그냥 안 나와요. 반드시 xy 미지수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부정방정식 자체가 해가 무수히 많은데 무슨 해를 구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건 당연히 조건을 줘서 그 조건 내에서 만족하는 것만 구해라 이렇게 내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뭐뭐뭐 나올 수 있냐면 자연수, 정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수 또는 정수라고 조건이 나오면요. 얘는 풀이 방법이 직접 구해. 대입. 알겠죠? 두 번째, 강제 인수분해.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방정식을 한다 그러면 우변이 0인 꼴로 하는데 우변이 0이 아닌 꼴이라도 가능한 인수분해들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라 이런 뜻이야. 우변이 0이 아니어도.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뭐야? 저게 실수가 나와. 이건 그럼 무수히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실수여도 해가 제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까지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 알겠습니까?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만족하는 녀석의 해 범위 이거는요. 판별식.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선생님 판별식에서 어떻게 해가 딱 제한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단데 이거를 하면요. 어떤 2차 부등식이 나와서 그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면 X는 못 받게 안 돼요. 알파. 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바꿔가지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건데 그 2차 계수가 음수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늘 부정방정식. 이거 안 되면요 못 풀어요. 해가 무수히 많을 텐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정방정식 유형 중에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정수인데 2차식. 해가 정수다, 자연수다. 근데 2차식. 그러면 근계수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근계수 관계를 쓰고 다시 1번 방법 요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감이 안 오는 건 판별식은 알 테고 근계수 관계 알 테고 뭐니? 강제 인수분해가 감이 안 오죠?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네 번째 요것도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B는 둘 다 0이 돼야 돼요. 이건 비슷한 거 뭐가 있어? A 절대값, B 절대값이 0이면 이거 AB 다 실수예요. AB는 0이다. 오케이.
강제 인수분해라는 건 대다수가 이런 꼴로 나와요. 이거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작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XY는 정수 이런 조건이 붙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한다 그러면요, 상수항을 우변에 넘겨요. 상수항을 빼고 인수분해를 하자, 이 얘기야. 그러면 앞에 두 개를 X로 묶고 Y2Y만 남지 2가로 Y라고 쓰세요. 그리고 상수항은 넘겨요. 이게 강제 인수분해의 기본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수분해가 강제로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들어줘. 그럼 실제로 좌변에 마이너스 6을 한 거죠. 마이너스 6을 더 더해준 거야. 그럼 우변도 마이너스 6을 더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요건 그럼 파란색은 없어지는 거야. 원래 식이랑 똑같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뭘로 묶을 수 있어? y 빼기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이거죠. 알겠습니까? 어, 잘 만들었네요. 근데 xy가 정수야. 곱해서 마이너스 7 돼야 돼. 1, 마이너스 7, 요 녀석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 플러스 7,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 요렇게 네 쌍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1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럼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7 나오려면 y는 요런 식으로 답을 찾는 거라고. 여기에서는 그럼 마이너스 3, 10. 여기서는 5, 2. 여기서는 마이너스 9, 4. 이렇게 되겠죠. XY가 정수라면 답은 4쌍. 자연수라면 1쌍. XY가 모두 자연수다. 그러면 이거는 1쌍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강제 인수 분해. 상수항 2항 그리고 나머지는 인수 분해. 됐습니까? 1번. 얘는 자연수 XY 직접 대입. 이거 대입할 땐 개수가 큰 거부터 작은 자연수를 넣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y에다가 1 넣어봐. 넘어가면 3x는 20. 안 돼요. y에다 2 넣어봐. 그럼 8이지. 8. 8. 그럼 8 넘어가면 24 빼기 8은 16. 3x가 16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y에다가 뭘 넣어봐? 3 넣어봐. 그럼 12 넘어가면 12. 3x가 10이니까 x는 4. 이렇게 직접 대그 다음에 y는 6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게 3의 배수고 이게 3의 배수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걸 넣으면요 절대로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y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3의 배수 6인데 얘 6 넣으면 24 돼서 0 되지. 그럼 x는 0이니까 자연수 아니잖아. 답은 1개. 2번. 얘를 만족시킨 거 찾아라. 어, 이거 강제 인수분해 돼 있는 거야. xy 정수입니다. 확인하세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4개죠.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1 되려면 2, 마이너스 4. 여기에서 답은 두 번째 0, 2. 세 번째 4, 마이너스 2. 저만 풀어요? 네 번째 마이너스 3 되려면 마이너스 2, 0. 이렇게 답이 됐어. 이거 XY 답을 쓸 때는요 순서상으로 쓰면 효과적이죠. 자, 요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그럼 요게 뭐가 되면 돼? 0. 얘도 0.
요렇게 끝. 21번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를 구하라. 뭐 하자? 강제 인수분의 상수항 이항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X들로 묶어 앞에 두 개. 그럼 Y 플러스 2 되니? 요거 두 개. Y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1Y하고 가로를 열어주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 모양 1이 똑같이 되려면 여기 얼마 필요해? 더하기 2. 그러면 실제로 좌변에 얼마 더한 거야? 그럼 우변도 얼마 더 해야 돼?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해되세요? 그럼 곱해서 9 되는 거, 자연수. 1, 9, 3, 3, 9, 1,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는 1 되려면 X는 0, 9 되려면 7, 버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 되려면 2, 1, 9 되려면 8, 1 되려면 마이너스 1, 버려. 그래서 답은 2,1.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 이게 9 되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도 플러스 9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되게 하려고 보니까 X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XY가 자연수라고 요거 두 개 곱한 게 자연수만 돼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음수 음수 곱했는데 얘가 자연수가 될 수도 있다고. 요 식이 만약에 X 빼기 2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려면 1이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런 거 고려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2번 지우고 풀게요. 2번은 얘가 두근이 정수. 그러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2a. 알파 베타는 뭐야? 2a 플러스 4죠? 그쵸? 요거를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러면 2a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4. 어? 그럼 1번이랑 똑같아 똑같아? 강제 인수분해. 그래서 알파 가로 베타 빼기 1 마이너스 베타 써주고 여기 인수분해 되려면 가로 안에 뭐 필요해?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실제로 뭐라고? 플러스 1이니까 우변도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베타 빼기 1을 뒤로 묶으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얼마 된 거야? 5. 정수니까 1 곱하기 5, 5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각각 구할 수 있겠지? 알파는 2,6. 여기는 6,2. 여기는 0,-4. 여기는 -4,0. 그런데 여러분 두 개 더한 게 2a거든. 두 개 더하면 8. 그럼 a는 얼마? 4. 여기도 4. 똑같죠? 여기는 두 개 더한 게 -4니까 a는 -2. 여기도 똑같죠? 그래서 a는 4 아니면 -2야. 양수 a 값을 구하래요. 답은 4. 22번. 얘는요, 1번. 딱 보자마자 x제곱 마이너스 2x 모아주고요. y제곱 플러스 4y 모아주면 여기 얼마 있으면 완전제곱 돼? 딱 1, 4 남았어. 이게 보여야 돼. 그럼 1, 4가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5예요. 알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쪼갤 생각을 해야 돼. 저거 어떻게 생각해? 어쩔 수 없어. 생각해야 돼. 자꾸 노력해야지. 그럼 x는 얼마? 1, y는? 마이너스 2. 2번. 이거 완전제곱식 딱 보여?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안 보이지? 지우고 갈게요. 완전제곱 안 보이죠? 이럴 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2x제곱
x로 묶으면 2y 플러스 2가로 x 나머지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됐습니까? 그럼 요거 2로 끄집어내면 짝수 한 번씩 쓸 수 있죠? 여기서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상수왕. 근데 상수왕이 y 플러스 1의 제곱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유는 x는 실수니까. 실근을 가지고 조금 쓴 거야. 그런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 부등호가 바뀌죠. 그럼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지. 0보다 작은 건 없어. 0일 순 있죠.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x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2x제곱만 남네요. 그쵸? x는? 0. 0. 모든 방정식은요, 활용이 있어요. 23번 부정방정식도 활용이 있습니다. 식 세워서 앞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현재 동생 나이의 두 배에 형의 나이를 더한 것은? 그러면 형 나이 x, 동생 나이 y라고 하자. 형. 알겠죠? 그러면 현재 동생 나이 y의 두 배에 형 나이를 더한 것은? 은는 이가가 등호야. 요거. 그러면 형과 동생의 나이의 곱과 같다. 어? 이거 뭐야? 앞에서 강제 인수분해. 그렇죠. 좌변을 다 넘길게요. xy 빼기 x 빼기 2y는 0. 상성이 없네요. 그러면 x로 묶어주고 앞에 두 개. 뒤에는 마이너스 2가로 y라고 써주고. 알겠죠? 그럼 양변에 뭘 써줘야 되느냐? 플러스 2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x 빼기 2, y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2 되는 거 1, 2, 2, 1. 그러면 1, 2 되려면 x는 x, y는 자연수니까 1 되려면 4살, 3살, 2 되려면 3살 이거 안 돼. 2, 1 되려면 4살, 1살 되려면 2살. 그래서 형 나이 4살, 동생 나이 2살 되겠습니다.